수업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지금 이제 시베집이 갔다가 그 설명하고 그다음에 차그 문화관 가서 교육하고 순이 20 차에 20이 이름이 뭡니까? 저희 원래 하원당원으로 20년 이상 했고요. 지금 현재 근데 이름이 지금은 이제 8월 달에 다가오다라고 다가오다. 그 하문으로는 집 사가타자에다가 집가에 깨달을로자에 마늘타자로 해서 이게 녹차입니까? 네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 녹차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직접 제가 한 건데, 어떻게 만들었다면 엄청 직접 만드신 게 어렵네요. 아니고요. 네, 저희 남편한테 들어보는 게 제가 그냥 만만하면 볼게요. 워낙 녹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녹차를 제일 좋아해서 녹차를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한것 맛있어. 그지? 향이 대단하다. 제가 이 하나 잊을 수 없어요. 저희 남편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그 차의 본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죽이지도 않고 근대에서 너무 이렇게 중화를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우리 수녀님하고 저하고 35년식인데 제가 20살 때 우리 해인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수녀님도 차를 좋아하고 저도 참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수녀님이 휴가 때 되면 가끔 이제 들리기도 하시고 저도 또 수녀님한테 또 특별한 찾아가고. 그런데 제가 사는 대구에도 왔어요. 저는 수녀님 가시는데 다 갑니다. 어디야? 서로 멋있더라고요. 교정할 때만 왔잖아. 교정. 그때는 내가 안 가고 싶어서 못 갔어. 교정할 때. 이해해야 돼, 그거는. 수녀님은 이렇게 그 아직 물들기가 쉬워요. 저는 백지와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범죄인들을 부딪혀서 내가 이제 그 전에 어렸을 20대 때그 수원에서 그 소년원을 내가 계속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년은 법회를 보러 다녔는데 그때 내가 이제 굉장히 아픔도 많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인연을 좀 짓고 싶은 마음은 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녀님한테 그때 청송에 그 걷기는 최악의 범죄자들 아닙니까? 우리 수녀님은 그래도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인연이 있으면서 대단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담을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난 도저히 이 면담을 뭐할 수가 없다. 소장님이. 딴 사람 제가 그래서 최고 잘하는 상담자, 우리 최고 알아주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아, 인정받는. 향이 참, 참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음만큼이나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벌써 기분이 나빠지고 얼굴이 확 변하면 싹 그냥 돌변해 버리는데 지금 딱 먹으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몸에 차크라가 뒤에 열려 있어서 좋아한다, 춤을 춘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좋아해요. 참 선생님께서 워낙 맑으시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거의 시험 때 오는 저희들은 뭐 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일단 마시면 그분이 느끼신 대로 그냥 그게 예, 녹차는 더더군다나 뭐 군더더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맑음 그 자체. 그리고 그 향이 어떻게 스며들고 깃드느냐. 그리고 또 사람한테 왔을 때그 사람이 느끼는 그 오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 저는 딱 마셨을 때 좋은 차. 저는 몸에서 벌써 딱 반응을 해요. 단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건 되게 좋은 차라는 의미를 말하는 너무 행복하시죠, 선생님. 이렇게 기안석이 네, 모셨는데 이렇게 차를 진짜 좋다고 칭찬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제가 이 유튜브를 만약 올리게 된다면 꼭 보라고 네, 제목을 좀 네, 제가 이제 가르쳐 이야기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제가 떠날 때 자기가 적어주시면 보시고, 그지? 아기자기하게 너무 이쁘게 하음사 그러니까. 입구에 이래 다가오다 뭐가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각자 저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다 각자 느끼는 대로 다가오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올지는 자기의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다는 건 어감 자체가 일단은 자연스러워서 좋았고 그다음에 깊은
이제 그 뜻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한 저의 말한 차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마음을 담은 거고.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지금 명칭을 해야 되지? 사장님이라 모르지. 선생님은 그래. 약간의 있잖아 유럽풍의 헤어스타일과 유럽풍의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참 우리나라 얼굴은 좀 아니다. 그래요? 멋있잖아요. 약간 약간 도시적이며 근데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또 그 전통화 뭐 입고 머리 참 메고 가면 완전 또 한국의 느낌이 들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중일 선차대 하면서 제가 한국 대표로 중국에 갔는데 한국의 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 너무 무겁게 우리 차를 알리는 것보다는 일반 청년들이라든가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다가서기 편한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편안한 게 좋은 것이고 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차들이 좀 부담스럽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커피처럼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현대인들이 이 차에 다가오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리 차에 좀 다가와라. 네? 다가오너라. 그런 뜻으로 진짜 네. 맛은 여기에 있다. 네. 응. 그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차는 이런 맛이다. 애틋한 마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한테 차를 알리고 싶은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차가 또 이제 커피는 커피도 요즘 막 6천, 7천 하지만 우리 차도 좀 비싸요. 그래서 가격대도 어느 선에서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그 입맛에 맞춰주게끔 해야 되는데 네,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도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네. 아니 그럼 밥 먹으러 먹어야지 하고 밥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네, 차도 그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저렴하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가치에 대한 거지 그렇죠. 이게 가격으로 평가받은 것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죠. 우리가 커피를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90%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것은 처음에 커피 인스턴트 커피 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입에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가격이 맞아요. 네. 막 팽창해 버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이제 뭐 길들여졌어 그 커피 맛에.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 찾는 거지. 8점 뭐 8땡이 되든 9땡이 되든 뭐 12,000원이 되든 먹는 것듯이. 우리도 조금 우리 차, 녹차라든지 우리 뭐 좋은 뭐 황차, 홍차 이런 거 그럼. 보이차 같은 것도 좀 일반 대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필요하다. 조금은 저렴한 것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다. 네. 미끼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만약에 8,000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00원이나 4,000원짜리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대로서 올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먹을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는 미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난 말하는 거 솔직한 말이에요. 네, 진짜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내 매환박물관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매환박물관 3,000원이에요. 황차가. 그러니까 아베꾸족들이 일반 사람들 손잡고 계속 오는 거야. 요즘 어린애들 돈이 없으니까 싼 맛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자연으로 땡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차 맛을 드리고 좋은 차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차는 어떤 맛일까? 황차 이래 맛있는데 더 좋은 차는 어떤 맛일까? 또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거기 많이 와요. 토요일 되면은 자리가 없어. 우리 차인데 이렇게 갖다 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갖다 먹게끔 해. 우리 저기 커피 방송 이런 데 가면은 돈 주고 자기가 받아오고 해. 거기는 그렇게 해. 자기가 물 끓인 거 갖고 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테이크아웃 하는 거지. 이제 서비스료는 서비스는 안 해. 안 해주는 거지. 대신 다운시킨 대신 서비스는 안 해줘. 준비해놓고 가져가시오. 갖고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마실 수 있게. 그 대신 이제 가격은 다운시키고. 그렇지. 가격은 완전 3,000원이라니까. 부담 없이 가는 거야. 3명 정도. 예. 그런 이제 요만한 거에 이제 넣고 이제 세 사람이면 이제 거기 9,000원 받고 이제 그렇게 갖고 하는 거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 뭔가가 우리 중생한테 파고들 수 있는 뭔가 분명히 있어야 돼. 차
차는 차를 잘 만들었는데 그죠? 이게 진짜 아무도 판매, 찾지 않는다면 판매가 안 되면 진짜 네, 의미가 없는 거거든. 땅을 알고 많이 알려서 마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차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이 차가 만 원이라 해도 2만 원이라도 우리 먹으러 가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게 이미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뭔가 있어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 맞아. 오늘 남편한테 가셨어요? 네? 안 됐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노고마을에 그 작업하러 왔어요. 요즘에 또 전시한다고 준비 바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시죠? 저번에도 뵀는데 그치? 네. 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 그러면 그 뭐야 다 작품도 하는 겁니까? 네, 도자기도 만드세요. 도자기 만드세요? 그러면 뭐 달덩어리 같은 거 그런 거 팔아요? 녹차용. 참 이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요런 종류 세트로. 세트요? 저희들이 만든 닭이들은 지금 거의 다 나가버리고 그 소품종이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선생님들 작품 몇 가지 있어요. 아,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좀 만드시지. 아, 아. 어머니가 많이 닮으셨죠, 선생님.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맛있는 다식도 주십니까?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수녀님. 나 오늘 수녀님이랑 헤어져서 내 마음이 아파. 예, 그래서. 어? 그래서. 하루 더 있고 싶지. 약간 반건조 시켰네, 그죠? 점수가 아주 좋으시죠? 아주 닭에서 땅수. 맛있어. 이쪽으로 나가. 이리 한 번. 박수현님께서 한번 전해주셨어요. 네. 잠깐 어디서 보고 가네. 오신대요? 네. 지금 이제 누구 있다고 잘 오신대요. 이 당시에 또 필요해요? 하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녹차용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없어, 녹차용. 아, 녹차용. 사실 농사집 해가지고 잘 없어요. 옆에 사람. 저는 농사 짓고 삽니다. 신도 관리 안 근데 농 저기 농부 같아서 워낙 맑게 사시는 분이라. 13년간 농사만 지었는데 제가 농사 짓는 걸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손입니다. 손이네. 그래서 제가 얼굴은 멀쩡하고 맨날 얼굴은 농사 안 짓는데 손을 보십시오. 저 낮으로 2,000병, 3,000병 낮으로 다 풀을 벤 사람입니다. 하루에 뭐 최소한 9, 10시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안 했대. 손 보십시오. 너무 일 많이 하셨어. 근데 선생님 그 건강은 하시니까 어쨌든 하시죠. 이 몸뚱아리는 강철로 만들어진다. 이건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저는. 저 손 한번 잡아봅시다. 내가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가. 엄청난데요? 아파. 반지가 있어. 죽습니다. 반지가 있어가지고. 만지면 죽습니다. 야, 힘이 엄청나시네요. 선생님 저 기운을 좀 많이. 제가 오시면은 내가 기운을 줍니다, 우리 수녀님. 오시면 2, 3일간 계시니까 또 이렇게 만만은 안 해주지만 푹 주무시게 합니다. 네. 푹 주무셨죠 어제? 그렇지. 잘 잤어요. 잘 잤지 뭐. 마루치 한잔 하실래요? 녹차 더 드실래요? 녹차? 녹차 다 나왔네. 맛있다. 내가 이상한 항상 이쁜데 다가오다가 어디에요? 하니까 이제 보세요 하니까 이제 여기 이러시네. 그럼 말을 했으면 갔다 우리? 아니 내가 딱 보이더라고. 다가오다가 저희 이제 딸이랑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차다짜에다가 집가짜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았자 해서 다음에 우리 차 분점 생기면 이거 하나 쓰자라고 놔뒀던 건데 10년 만에 다시 쓴 거예요. 화음 다원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거고 화음 명차가 이제 우리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그렇지, 맞아. 예. 그리고 여기 수수떡을 한 번 먹고 떠났네. 그지? 손님 만든 수수떡. 수수밥떡. 1년에 한 번꼴은
스님 만나 한 번만 만나는 건 아니죠. 더 만나죠. 아, 그래요? 봄에도 그 벚꽃 필 때, 벚꽃 흐드러졌을 때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농사 지니까 바쁘니까 농사철에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못합니다.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또 수확철이 아니에요? 갈무리 할 때. 요즘 네, 갈무리 이제 끝났고 갈무리. 이제 저는 이제 귀리 심어놨고요. 귀리도 많이 하세요, 스님? 900평에다 심어놨죠. 와. 내년에 이제 수확합니다. 하동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귀리 하는. 그러니까 귀리 네. 잘 없는데. 지금 남원 쪽에서 제가 구해왔거든요, 종자를. 없어요. 지금 스님 귀리를 팔게 예 팔을 아, 팔죠 예. 팔을 저도 먹고 살아요 저 제가 어찌 먹고 삽니까 지금 뭐 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고 사는데 농사지어서 품팔해서 먹고 사는데요 제가요 사업자죠 예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제. 예 맨날 농대 피우고 돌아다니다가 또 농사짓고 막 이렇게 계속 그래 살죠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관세 모사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진짜 받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아니, 너무 두려워. 열심히 사시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먹고 네. 살아야죠. 이 몸뚱아리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죠. 너무 그런 보기 힘들잖아요. 아이고 수녀님 이번에 또 가시면은 또 아이고 또 열심히 또 조금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 다가올 거고. 그렇죠. 네. 지나고 또 연피전 끝나고 1월 2일 넘으면 이제. 한가지만 볼 수 있지. 그리고 다 내년 내야 되네. 내년 때 꽃 필 때 또 봅시다. 그렇지. 그 전에 또 뭐 몰라 상이 바뀌면은 또 사가지고 잠시 오세요. 우리 또 악영의 수사님들 계신데 또 한번 또 그렇지. 같이 한번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 봐야 안 되겠어요. 사가지고 올라오면 오늘 왔다 오늘 가서 올려야 되네. 생각했던 거 인상으로 맛있죠? 네, 육차도 맛있고 지금 그게 홍차예요? 이것도 거사님 만드신 거예요? 홍차라는 말을 화기에서 한두 명씩 저희 그 음식을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 화기는 아예 육차 마실 때 네. 그때 화기에서 했거든요. 아예 그냥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가려찬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악양에도 제가 아시는 거사님이 오이차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오이차하고, 너무 높다고. 가려차하고, 맛이 좀 다르네요. 다르지. 어떻게 수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이 다르고, 저희 남편 이제 차이기한 기술이 아닌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분가 있어서 10년 전에 중국 10대명 제가 기술을 보고 와서 뭔가 정교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질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요? 당연하고 그러니까 거의 버린 차만 해도 남아요. 그러니까 수입이로 많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차 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좋은 차와 질이 안 좋은 차의 차이점을 자기가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차도 먹어봐야 되잖아 좋은 차도 그래야지 자기 차의 객관성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밖에 나와서 좋은 차를 먹어봐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 지금도 근데 뭐 욕심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뭐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벌고 이러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는 거에 시작이 됐었어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마시는 차가 좋아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아주셔서 이제 그래도 지금 많이 아, 20년 넘으니까 조금 이제 이 몸뚱아리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차는 일단 이제 이런 좋은 황차 종류는 이제 따뜻하게 몸이 이제 확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교류를 해야 돼. 그래서 따뜻한 게 확 돈다고, 좋은 차를 마시면.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요. 연하면서. 차는 연하면서 맑은 느낌이 있네요. 파리가 어릴 때 한 바르차. 어떻게 알고 이 투명한 그래서 이런 황차는 투명한 차에 맞는 게 맞아요. 투명한 차에 맞는 게. 이거는 또 되게 오래 한 차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1년 넘은 차. 1년 숙성된 거.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이파리가 좀 작은 이파리로. 이거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입점? 4월 한 말 20, 30일 안에 한 거예요. 차순도 뭐 작은 걸로 하셨네, 그죠? 네, 세장 이파리도 하고. 그래. 그런데 저희들은 세장 이후에는 아예 작업을 안 해버리거든요. 아. 딱 좋을 때 하고. 차는 사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계약 재배로 한 데가 있고 또 우리 그 사방 아신 분이 잘하신 분한테 어르신한테 딱 그 해달라고 수매 제가 사야게끔 계약을 한 데가 있어요. 아, 네, 저희 차밭이 따로 있고 또 피앗거리. 3,000평 정도 되는데 반발효식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발효도를 높여서 한 거라. 우리 수녀님이 와서 마시니까 더 맛있네. 맛있어. 나 우리 수녀님이 좋다 그러면은 다 내가 호응을 해주잖아 웬만해서. 우린 친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호응을 해. 웬만하고. 예, 오랜만입니다. 아,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앉으시죠. 예, 예. 뭐 여기 앉으시죠. 어떻게? 아, 네, 저기 앞에. 앉으세요. 하동의 스님이신데. 아, 네. 같은 저기 두반처럼 지금 오래전부터.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공부하는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아, 예, 선생님. 뭐. 제가 이제 댁으로 네. 그때 가셨을 때 왔다가 잘하셨네요. 예. 이거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하니까 맛이 더 좋습니다. 예. 두 번째가 더 물이 약간 식어가지고 천물이 약간 식어서 내가 제 향을 못 봤습니다. 예. 대구로 가시다니 더 좋아하셨어요? 그런가요? 지금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으시대요. 아,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아. 예, 예. 어떻게 가게 이렇게 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뭐 그냥 네. 이왕 차를 이렇게 하시면서 일하니까 스님 참 멋있죠?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가자고 그랬어요. 아, 네. 오늘 이제 부산으로 가야 돼가지고 네. 여기 들렸다가 가자고 이 차맛도 좋고 스님도 좋은 분들을 한번 스님을 소개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국가 그 어디에 올렸다고? 금방차만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죠. 아, 유튜브 활동 하시는구나. 선생님이 엄청 농사 많이 주시네. 무슨 농사? 농사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아로니아. 아, 제일 많은 게 아로니아. 아로니아. 그 다음에 쌀. 쌀. 보리. 귀리. 네. 매실. 선생님 네. 그러면 그 기계들은 있어요? 뭐요? 그 농작법 하려면 기계들을 이용했잖아요. 쌀이랑 이런 거. 필요할 때 쓰시죠? 트럭은 제가 운전하고 있고요. 네. 그거 트럭은 저희 이제 분신과 같은 거고 그 큰 기계들은 이제 그때 맞춰서 또 빌려서, 하고요. 빌려 쓰고요. 또 웬만한 건 내 낯질러서 하고요. 대단하시네. 저도 저희 집에 저는 약초를 키워요. 무슨 약초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면서 뭐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내부로 두면 쟤들이 커서 그러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야생마다 약초들이 제가 이 손이 이렇습니다. 저보다 심하시네. 심합니다. 사람 손이 아닙니다. 멋있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또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풀 잘하니까 풀 좀 베요. 그래서 아 저 약초예요. 저도 이제 근데 왜냐면은 남들이 왜 풀이 이렇게 많아요 이러면 저 다 먹는 약초라서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센스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거는 그쪽 게을러가지고 둘 다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옆에 풀도 막 베야 되는데 풀을 못 베면 이제 창피한 거야 이제 사람들한테. 예초기 작업을 안 하세요? 하긴 하는데 엄청 많이 하는데요. 얘야 뭐
워낙 게을러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일 잘하는 회원 아니냐? 선호 번 할 때. 약간 선비 스타일이지 뭐. 아니 선비도 못 선비도 아니고 얼굴 동그라 얘 갖고 왜 있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뺀질 스타일. 예, 그래 맞네 바로 봤다. 뺀질이네. 아니 어떻게? 근데 멋은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좋아하는 일에 미치도록 하고. 다 인생 그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네. 누가 또 통하는 데서는 아이고 저는 이 세상에 안 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통하였느냐? 네 통하였습니다. 어디 영화 주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응? 어디 영화 주제 그 제목 같은데요? 다 아니 우리는 모두 다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 것을 잊어버린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뭘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주인공이지. 주인공 나도 주인공이고 그대들도 다 주인공이고 아이고만 마시면 마실수록 맛이 좋네요. 또 고사님 얼굴 뵈니까 아이고만 또 농디를 피우고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인생이 농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별거 인생 별거 있습니까? 농디 피우고 뭐 사는 거지. 사시는 분을 갖다가 농디란 아니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개미의 배짱에서 그 있잖아요. 약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지 꼬라지대로 사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뭐 자기 반 탤런트 사는 네, 게 근데 탤런트가 보니까 똥똥이 헐쩍이처럼 이렇게 아 저요? 얼굴 동그랗고 아, 얼굴 뾰족하고 아니요 몸매가 아니에요 그게 이 몸이 큰 게 아니고 얼굴이 형태가 똥똥 근데 사람들 대부분 다 얼굴이 커서 얼큰이라고 얼큰이 우리 저 보면 대구에서요 스님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네. 하루에 한 대 있어요. 아예 우리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구에 사시는 친구들 대구에서 이렇게 와서 기농기촌 하는 친구들 네. 꽤 많이 살거든요. 희한하게 대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나 봐요. 다른 지역은 별로 안 하는데 사실 광주 같은 데 많이 올 것 같죠? 가까우니까. 아직 젊으시죠? 지금 50대. 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애기가 둘이나 있어. 자녀가. 50대 초반이고 저는 이제 내년에 딱 50이고요. 아유 뭐 한참 젊을 때네. 아, 애기네 애기들이네. 아 그렇구나. 그죠 선생님? 선생님이 50 중반. 아 같은 애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애기끼리 만나자. 애기끼리만 애기라고. 애기끼리 만났으니까 악수하면 합시다. 세상 즐겁게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 복잡할 필요가 없어. 아, 즐거워야 돼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바뀌어. 예전에 그 광주에 가면 이제 원래 출가했다가 속퇴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공예나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막 옛날에 범패 같은 것도 하면서 공연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저희가 한 15년 전에 뵀을 때 되게 상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속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상태고 권위도 좀 있고 그랬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얼마 전에 봤거든요. 광주에서 찻집을 하고 사시는데 양반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두웠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너무너무 막 제가 보는 표현으로는 되게 까불까불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거죠. 나이 먹으면 좀 진득해지는 게 아니라 좀 까불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내려놓아야 돼. 네. 내려놓은 것 같아. 뭔가 버린 것 같아. 그게 진짜 들어오는 거야. 내려놔야 너무 돼. 너무 좋더라고 거기가. 그럼요. 아니 뭐 권위 죽여서 뭐 할 건데 누가 뭐 해준대? 점잔치면 뭐 한대?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린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더 찡찡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자유롭게 일하면서 자기가 즐거워지니까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우주 기운은 밝은 쪽으로 좋은 에너지 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심각한 데는 사람들이 안 가거든. 유튜브도 보십시오. 자극적이고 그렇고 재밌는 것 보지 심각하고 불편한 거 안 보죠 어떤 건.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막 심각한 세상이 아니라 가볍고 즐겁고 그럼요. 뭐 그 안에서 뭔가 인생을 담아내야지. 옛날처럼 막 법문안도 앉아 스님들도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가요. 아무 그러니까 유튜브도 말이야. 내가 심각한 법문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 다 아는 좋은 말인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야기 농담 속에서 뼈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그건 들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생활 속의 법문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그게 통하는 세상인 거지.
그죠, 수녀님? 맞아. 그래, 맞네. 오늘 바쁘다. 우리 수녀님은 알아, 그거를. 우리는 내 스무 살 때부터, 우리 애기 때부터 이렇게 쭉 나를 봐왔기 때문에, 언니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이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저를. 어쨌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내가 동국대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전에 해인사 출가했을 때부터 본 거야. 스무 살 때 출가했거든 내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제 50이 한참 넘었는데도 아직도 갈수록 더 따뜻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지.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마음으로 출가하셨어? 20대? 좀 늦게 출가하셨고 뭐, 어?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아, 미팅도 좀 해보고. 아, 연애를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말라고. 아니 너무 인기가 좀 없으셨을 것 같아. 내가 있잖아. 딱 승려가 돼가지고 저기 뭐야 저기 그렇다고 미팅을 할 수도 없잖아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근데 스님은 좀만 됐으면 출가 못했을 것 같아. 나 옛날에 한인물 했거든 사실. 지금도 한인물이신데요? 지금도 되게 보세요. 아 너무 보신데요? 그래 그래가지고 좀. 아니 근데 진짜 놀리도 했으면 지금은 딱 이게 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을 것 같은데 빨리 한 바람에 그냥. 그게 운명이지. 그렇죠. 좀 이렇게 저도 보면 일찍 출가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뭐 좀 이렇게 늦게 출가하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어차피 출가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상의 생활,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경험치를 좀 가진 다음에 출가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르는 기간을 오래 거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내가 철이 들은 거야. 그제서 그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바뀌면서 내가 이제 탁 열어버린 거지. 그래 난 농부야. 난 승려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면서 나는 그냥 농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니까 이제 내 마음도 열리고 더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전에 못했지. 그 승려라는 기본 틀에서 이제 못 벗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좀 변했죠, 승려님? 맞아, 많이 변했지. 이제. 많이 변했어, 나 그죠?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언제서 나요? 그래. 너무 늦었는데. 근데 아니, 늦은 거 아니지. 아, 괜찮아요? 요즘 백세 인생이잖아. 그래. 이제 시작이요? 청춘이지. 그럼요, 이제 반도 안 왔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 60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저 꼭지 물었다 생각하고 가야지. 쭉쭉쭉 빨고 있다고. 난 저 꼭지도 못 찾았네 지금. 내 거 어딨노. 어쨌든 이 집에 좋은 차, 녹차도 먹어보고 황차도 마셔봤는데 녹차는 또 맑아서 좋았고 황차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몸이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차를 많이 만들어요. 아, 만들고 선생님이 꼭 이 차를 만들어가 저한테 주면 제가 아픈 게 나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아플 때 무차나 치풀이 차를 항상 만들어줘요. 선생님 몸으로 이렇게 아신데 가지고 바로 되게 네. 반응이 없신데 그걸 먹으면은 약이 필요 없어요. 그만 먹고 다 살아요. 좋죠, 그래도. 일단 다음에 또 다시 예 올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다음에 저